아, 선생님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. 네. 네. 그 다름이 아니라 그러면 그 굿을 신굿을 이제 신내림을 받는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사람들은 정말 뭐 특징이 있나요? 물론 이제 그 증상이 신병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잠을 잘 수가 없거나 먹지도 못하거나 그런 특이한 증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신이 꼭 신굿을 해서 신이 오는 건 아니에요. 미리 신이 강림할 수가 있어요. 신이 먼저 오셔서 그런 그 증상이 있는데 신이라고 이렇게 먼저 접촉이 되고 강림을 하시면 그 신일 굿을 신 제자를 가실 분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. 뭐냐? 거침이 없어요. 그 얘기는 주저하는 게 없어요.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화살과 칼 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걸 생각하고 뭐를 했을 때, 뭘 생각하거나 뭐 주저하는 게 없이 그냥 탁탁 집어서 얘기를 하시는 그런 특징적인 게 있어요. 그래서 어떤 거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, 그런 증상이 없어요. 그래서 정말 옛날 같은 시대의 구대인들 분들의 신굿을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박수치고 들어온대요.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? 무슨 신굿을 해서 신병으로다가 자기 증상을 모를 뿐이지 그 먼저 그걸 아는 거예요. 너는 그렇다? 저렇다? 먼저 얘기를 하고 다녀요. 저 역시도 그랬어요. 신굿 하기 전에 말문이 먼저 트인다 그러죠. 그게 말문이 먼저 트이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해보면, 저 역시도 제 경험담을 얘기해보면, 임신하는 여자 보고, 뭐, 아줌마 그 얘기 못 나요. 그러니 얼마나 불쾌했겠어요. 그래서 저도 욕도 많이 듣고, 저희 식구들한테 맞기도 했어요. 저희 엄마한테. 그런 소리를 어떻게 사람한테 함부로 다 내뱉느냐. 근데 그건 내가 내뱉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. 근데 결국은 보니까 그 임신한 분이 아기를 못 낳더라고요.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거겠어요? 가르쳐줘서 하는 거겠어요?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그게 신으로다가 강림을 하셔서 내가 말문이 터져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의 제자 갈 분들은 절대로다가 주저하거나 뭐 이렇게, 뭐 일반인이 생각하는 빙의, 정신병, 병자들처럼 뭐 또라이 짓 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. 사실은. 그러나, 그 애기신이 와서 하는 거는 조금 틀리죠. 그 내가 50이 가까우는데 애기가 접촉이 되는 애기신이 오면 애기 목소리를 내거나 애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뺏어서 먹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. 저도 그랬거든요.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보면 저 여자 미친 여자인가 봐. 그럴 수 있죠. 근데 그 미친 짓을 하는 것으로 다 보이지만 그들이 애기 소리를 내면서 무슨 얘기를 해줍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아이스크림을 뺏어먹고 그 아이가 우니까, 니네 엄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일러를 줬어요. 근데 그 엄마가 나중에 찾아왔더라고요. 그 말이 맞다고. 그러니까, 신으로 다 접촉을 하면서 이제 애기가 그 경우에 없이 뭐 애기 거를 뺏거나 샘내거나 그런 거는 조금 남들이 보기 이해하기 어렵지만, 이렇게 그 와중에 분명히 신의 말씀이 있거나 신의 공수가 있거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신굿을 제자를 가야 할 분들은 정말 증상이 있으면 뭐이 꿈으로다가 뭐 희한한 꿈을 꾸죠. 뭐 호랑이 꿈을 꾸거나 용으로다 꾸거나 자기가 막 날아다니는 꿈을 꾸거나 이 신으로다 제자의 꿈이 따로 있어요. 그런 꿈에 계속 본다 그러면 꿈을 연달아서 뭐 망국기가 쫙 깔려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서 있거나 아니면 뭐 보도 못한 그런 그 형국의 그뭐 짐승이나 조상하고 얘기를 하거나 이런 꿈을 연달아 꾸거나 아니면 말문이 먼저 튀거나 이런 증상은 정신과 병자하고는 확연히 틀린 그런 특징들이 있죠. 그래서 신굿 제자를 가야 할 분들은 분명하게
주저없이 거침없이 서심없이 말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신을 받잖아요. 그럼 받는 사람 중에도 이제 신을 잘못 받아서 더 이상이 있거나 막 이렇게 병이 더 생기거나 막 바보가 되는 사람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? 많죠. 나쁜 예로다가 들으면, 아마 신굿이라는 것 자체가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신굿이 잘못되면 몇 번만 하면 지방 걷어먹는 거는 순식간이에요. 몇천에서 몇억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거 굉장하게 중요하게끔 여기셔야지 되는데, 신굿으로다가 본다 그러면 신이 많이 오셔야지 그 제자가 잘 불리는 게 아닙니다. 조상신이라고 해서 영신제자가 있고, 천신에서 내려온 천신제자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대부분 본다 그러면 조상신으로다가 오신 분들이 대부분 제자분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. 근데 이 조상신으로다가 오신 분이 많이 온다고 잘 불려? 그건 천만에요. 저는 그래요. 똑똑한 조상신 한 분만 오셔도 그 제자가 불리는 거에 이상이 없다고요. 근데 그 주장을 누군지를 몰라서 이제 여러 사람 받으면 뭐 신어머니가 좋으신 줄 알고 그렇게 받아대는 분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신굿을 하는데, 자, 제가 특징적인 걸 하나 얘기할게요. 그 점을 봐주는 할머니의 신령 이름이 대신 할머니거나 남대신도 있어요. 여대신도 있고 점 봐주시는 분이. 근데 몸주가 씻는 신인데 숨은 대신들이 있어요. 숨은 대신이 뭐냐? 이 숨은 대신들은 본다 그러면 씻는 신인데 가려져 있는 신이기 때문에 잘못 보시는, 그 모시기만 하고 위해드리는 신만 있어요. 혹시나 그런 신들을 받으면 아주 제자가 깝깝하죠. 자, 점사도 제대로 안 나오고, 또 이게 신을 받았다고 해서 본다 그러면 제대로다가 신을 받은 그 케이스가 있고, 신어머니가 본다 그러면 잘못 보거나 아니면 또 제자는 모르잖아요. 이게 정말 신인지 허준지 잡신인지 모른단 말이에요. 때로는 허주 잡신들이 훨씬 점을 잘볼 때도 있거든요. 근데 그 줄기를 잘못 엮어가지고 이게 조상신이라고 잘못 받으면 제자 바보 되는 거죠. 신굿하다가 지방 거덜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요. 제자들도, 아, 이분은 신굿을 해야지 됩니다 하고 자격증 좀 나왔으면 좋겠어. 아무나 본다 그러면, 특히나 애동이들 몇년안된 사람들이 막 신굿을 막 이립다 막 제자들 내버리는데, 그래놓고 가르쳐 줄게 없고 자기 가르쳐 줄 용량이 없는 사람들 신굿하고 버려요. 그러면 자, 누구한테 그 하소연을 할 거예요? 그 애동 제자들은 잘못 받아놓고 사람 바보 되고 돈 없어서 정말 끝까지 오고 가뜩이나 힘들어서 신굿으로다가 할 정도의 사연을 보면요, 여북하면 신굿을 받겠습니까? 웬만한 사람이 요즘에는 신을 갖다 돈벌이 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에요. 이 신굿으로다가 바꿔서 신으로다가 그 자리자정을 하기까지는요, 제자들 한강수만큼 눈물을 흘려야 되고, 산천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, 또 용궁에서 기도해야 되고, 그만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칠 절실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야지 신하고 합체가 되고 소통이 돼요.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겉모습 화려하고, 저 한복 입고 화려하고 그런 데에서만 겉모습의 퍼포먼스만 보고, 그걸 돈벌이로다가 알아서, 나도 신굿을 받아야지 되겠다라는 사람, 장난치는 사람도 많습니다. 제발. 이 세계에서요, 오래되시면서 불리신들 분들을 보면요, 그런 퍼포먼스가 없어요. 정말 담백하게, 소박하게 하시는 분들이, 저는 말없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, 신에 옳게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몇년 되지도 않는 분들, 가르쳐 줄 용량도 없고,
아, 본인도 잘 모르면서 신굿을 내려주는 분들 정말 각설해야 됩니다. 각성해야 됩니다. 그 죄는 본인한테 가요. 본인한테 안 가시면 그 제자 가족분들 누구한테라도 활이 트이고 칼이 나갑니다. 제발 제자로서 업장을 덜어내는 작업을 하시지, 업장을 더 얹어서 그게 벌로 가고 죄로 가는 짓거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. 물론 사람이라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죠. 근데 사람이 사람으로다가 신을 빙자를 해서 사기를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 제자분들도 한 번쯤은 신굿을 받았을 때 자기가 신굿을 내려줄 만한 용량이 되고 가르쳐 줄 그런 능력이 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신굿을 내려주시고 신굿을 받는 분도 내가 과연 제자로 가기에 그런 증상들이 아까 얘기했던 신의 제자분들이 먼저 느낄 수 있는 꿈이나 또 거침없이 말을 해대는 거나 그 이상 지구가 없는데 그 점보로 가서 신이다 해서 신굿을 받는 일은 절대로다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신당으로 다 많이 생겼다가 신당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몇년 하지도 못하고 엎어버리고 엎어버리는 속에 또 제갓집이 전보로 가는 사람 그 얘기를 듣고 또 잘못 가고 그 파장률이 얼마나 더 크냐고요. 그러니 제발 그걸 신중에 신중으로다가 능력껏 능력이 안 되시면 하지를 말으시거든든지 죄짓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